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우리나라 자동차가 수출은 선방했습니다. 그래서 수출 지표도 굉장히 잘 나왔고요. 그런데 이 차량용 반도체 공급이 부족해서 계속해서 쇼티지 이슈가 업황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떨까요? 오늘 이베스트 증권의 이비지 영업팀 염승환 부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 굉장히 많은 질문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여러모로. 네. 네. 어떤 질문이 가장 많으셨어요? 아니, 당연히 공매도죠. 네.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그러니까 공매도 네. 저는 뭐 그렇게 큰 영향은 없을 거라고 보긴 봤는데 저도 좀 이제 약간 좀 잘못 봤던 게 그 코스닥에 대해서 그러니까 코스피는 사실 그렇게 큰 충격을 받은 건 아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 그렇게 마치 그 이게 뭐 표현이 좀 그런데 보복 공매도라고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그냥 네. 외국인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엄청난 물량을 쏟아붓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장 끝나고 HTS를 봤는데 네. 그날 이제 외국인들 매도한 물량이 대부분이요. 그러니까 한 만약에 10만 주가 나왔으면 거의 8만 주가 다 공매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급락했던 기업들이 네. 뭐 일부 뭐 5G 통신 장비나 뭐 아니면은 뭐 헬스케어 섹터라든가 이런 쪽은 정말 공매도가 그 거래대금의 많은 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악영향을 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사실 누군가 좀 받아줄 주체가 있었으면 또 모르겠는데 그냥 외국인은 외국인대로 기존 포지션도 정리하는 가운데 공매도 대기 수요도 많았는데 그것까지 쏟아지다 보니까 충격을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코스피 쪽에서는 오히려 이제 저가 매수가 이렇게 들어오면서 또 긍정적인 모습도 보이긴 했으니까 무조건 이게 나쁘다가 아니라 일부 좀 고평가되거나 앞으로 좀 전망이 안 좋아지는 섹터에 대해서 좀 공매도가 나온 것도 있지만 확실히 저평가돼 있고 그다음에 올해 하반기 좋아지는 어제 제가 좀 깜짝 놀란 게 이제 좀 우리가 그런 기업을 찾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뭐 기업 하나만 말씀드리면 그 제일기획이 어제 6% 급등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저평가 소외주예요. 사람들이 별로 관심도 없고. 근데 실적이 잘 나왔는데도 거의 부각이 안 되고 있었던 이제 섹터 중에 네. 하나죠. 이 광고 기획사라는 게. 네. 근데 이 기업이 어제 그런 공매도가 물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6%나 급등했다는 건 이 공매도가 지금 5월달에 계속 많이 나올 텐데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내가 선택해야 5월달에 이길 수 있을지를 그러네요. 저는 그 제일기획에서 그 딱 보고서 딱 좀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최근에 삼성전자 현대차도 하반기는 좋아지는데 지금 주가 많이 빠져 있고 제일기획도 뭐 지금도 좋지만 하반기 더 좋은데 주가 안 갔고 그러니까 이런 좀 고평가된 섹터보다는 5월달에는 좀 저평가돼 있고 물론 저평가돼 있다고 해서 그냥 실적 안 좋은 거 사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앞으로 좋아지는 게 확실해 보이는 그런 저평가 섹터 위주로 5월달은 좀 대응을 하는 게 일단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자동차주들도 기대가 굉장히 높았지만 그거에 비해서는 4월달에 주가가 많이 못 올라서 네. 체감상으로는 저평가주입니다. 네. 그 4월 현대기아차 판매는 얼마나 됐나요? 수출도 굉장히 잘 된 그러니까 건가요? 이게 네. 월별 기준으로는 좀 감소한 건 맞는데 네. 근데 이제 작년 동기 대비해서 현대차가 한 106% 정도 증가를 했고요. 기아가 한 78% 정도 증가를 하면서 일단 수치 자체는 굉장히 좀 잘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기저효과도 좀 있겠죠. 왜냐하면 작년 4월이 또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일단 좀 상당히 잘 나왔고 그러니까 반도체 부족 리스크를 많이들 거론들을 하시는데 4월 달에는 아직까지 뭐 그렇게까지 뭐 큰 영향은 없었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기아 같은 경우는 4월 달에 생산 차질이 거의 없었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고무적인 좀 지표를 좀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현재 업종 전체를 보면은 그 공급이 부족한 건 맞는데 수요는 지금 너무나 급증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그 미국의 만하임 중고차 지수라고 있어요. 이 지수 자체가 중고차 가격을 나타낸 지표 중에 하나인데 가파르게 좀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차는 사고 싶은데 네. 신차를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없어서. 예. 네. 근데 이제 하니까. 경제가 재건되면 나 돌아다녀야 되거든요. 네. 그럼 차를 사야 되는데 신차가 안 나와요. 나와도 텀이 너무 길어요. 아니면은 지금 자동차 회사들이 머리를 굴렸죠. 뭐냐? 비싼 차만 만들어요. 아. 싼 차 안 만들어요. 그러니까 반도체 네. 있는 걸 다 비싼 차로 몰아버려요.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구매력이 약한 분들은 그냥 중고차 사는 거예요. 그래서 중고차 가격이 이제 올라가는데 이게 자동차 업계 입장에서는 나쁜 게 아닌 게 이런 식으로 공급이 부족한데 수요는 넘치면 무조건 가격을 올려버리거든요. 이건 뭐 네. 당연한 법칙이잖아요. 네. 그럼 나중에 공급이 정상화돼도 자동차 가격은 쉽게 안 내려갑니다. 네. 한번 이게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당장은 물량 증가는 없지만 자동차 업종 입장에서는 이 초과 수요 국면을 계속 즐길 가능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지금의 현상 자체는 좀 나쁘지 않고
또 이렇게 수요가 많아지면 공급은 주는데 수요가 많아지면 밀어내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각 딜, 미국은 딜러망으로 판매를 하잖아요. 그래서 딜러들한테 이제 자기 차 많이 팔아달라고 인센티브를 많이 부여를 하는데 그럴 이제 이유가 없어진 거죠. 왜냐하면 뭐 굳이 지금 밀어내기 할 이유가 없어요. 네. 차가 부족하기 때문에. 마케팅 안 해도 알아서 살 거니까. 네, 딜러들이 알아서 그냥 돈 안 줘도 네. 지금 뭐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네. 그래서 이런 것도 비용을 절감시키는 요인이죠. 그래서 아마 2분기 실적도 좀 나쁘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물론 이제 5월이 고비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자동차 완성차는 제가 봤을 때는 좀 뒤에서 웃고 있지 않을까 하는 좀 그런 좀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5월이 고비라는 게 이제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 공급 부족이 고비를 맞을 거라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왜냐하면 지난 언제죠 그 4월달에 기업 실적 발표할 때 현대차하고 기아가 동시에 이제 질문을 받았어요. 이제 언제가 좀 고비가 될 것 같냐 그랬더니 현대차 기아 이제 이구동성으로 다 5월달이 최대 고비다. 5월달에는 확실히 생산이 줄 수밖에 없다라고 언급을 분명히 했고, 근데 이게 대부분의 이제 거기서 이제 나왔던 얘기 중에 뭐냐면 6월 말이나 7월 되면 조금씩은 정상화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오래 갈 것 같진 않다 이렇게 했는데, 근데 그렇다면 주가가 사실은 이제 그거 나오면 한 달밖에 안 남았으니까 올라가야 되는 게 맞잖아요. 미리 반응을 좀 해줘야 되는데. 근데 시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네. 뭐냐면. 뭐 그거는 알겠는데 5월 말에 5월까지는 안 좋은 건 그래 반영했다고 치는데 6월 7월 너네들 말처럼 진짜 정상화 될 거냐 이건 나는 모르겠다. 네. 그러니까 일단 던지고 본 거예요. 나 내 두 눈으로 하니까 마치 그 연준 의장이 내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안 하겠다고 한 것처럼 투자자들도 약간 심리가 아니 뭐 어차피 주가도 그동안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급하게 내가 할 이유는 없다. 그리고 지금 섹터로 보면은 그 같은 운수 장비 내에서 자동차 말고 조선이라는 대안주가 있어요. 좋은 게 너무 많죠. 네, 그러니까 굳이 내가 이거 확인도 안 되는데 사는 것보단 차라리 조선주 사자. 이런 관점에서 이게 이 교체 매매가 이루어지면서 상당히 좀 안 좋았는데 어쨌든 뭐 TSMC도 하반기엔 분명히 자동차 칩 정상화 얘기를 했고 현대차 기아도 언급을 했기 때문에 저는 뭐 그 데이터를 한번 믿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쨌든 6월, 7월에 안 좋아질 것까지 이번에 주가가 미리 빠지면서 반영을 했기 때문에 반도체 이슈, 물론 뭐 이게 자동차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다 지금 모든 이제 완성, 뭐 세트, 뭐 가전제품이나. 반도체가 필요한 모든 제품. 모든 거에 지금 다 악영향을 주고 있지만 다만 이 부분은 저는 나중에는 오히려 부메랑으로 더 좋게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거든요. 네. 가격은 올라가고 나중에 공급이 정상화돼도 가격은 유지가 되고 그러면 판매량은 더 증가하잖아요. 그래서 수익성이 계속 좋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좋게 보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 10년간 그 자동차 업종은 사실 밀어내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재고가 많았어요. 네. 네, 차도 안 팔리고 현대차도 제너시스에 요즘에 인기 많지만 옛날에 미국에서 제너시스는 그냥 애물단지였어요. 팔리지도 않고 인센티브도 엄청나게 줘야 됐고 근데 이제 하려면.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공급 과잉이 해소가 되니까 자동차 업종 입장에서는 전혀 지금 나쁘지 않은 상황으로 가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동차 업종도 상전 벽해네요. 10년 네. 전이랑 비교해보면 네. 지금 제네시스는 제일 명품 차잖아요. 비싸죠. 네, 비싸죠. 우리도 그렇고 해외에서도 인기 굉장히 많은데 미국에서는 자동차 판매가 많이 되고 있어요. 숫자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요? 네, 지금 미국만 놓고 보면 4월에 미국 판매가 지금 2개월 연속 최다 판매를 기록할 정도로 미국은 좋아지고 있고 특히 이제 미국은 지금 경제 정상화가 좀 빠르게 이루어지고 맞아요. 있다 보니까 그래서 계절 조정 연환산 지수라고 하는데 이제 계절성이 있는 걸 감안해서 그걸 지수로 이제 그 환산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1,800만 대 정도를 기록할 정도로 이게 4월 기준으로는 거의 역대 최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미국은 지금 이미 잘 팔리고 있다. 그러니까 자동차 판매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앞으로가 이제 문제 같아요. 그러니까 5월, 6월로 갈수록 자동차 판매가 당연히 둔화될 텐데 이 고비를, 이 보릿고개를 어떻게 넘기느냐가 자동차 업체들의 최대 지금 난제 같고 얼마 전에 포드가 한번 올해 감산 얘기해가지고 주가가 한 10% 폭락을 했잖아요. 난리 났죠. 네. 그래서 이제 5월과 6월을 얼마나 잘 넘기느냐.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지금 약간 그런 건 있어요. 한번 내 눈으로 확인은 하고 싶다. 데이터를 진짜. 그래서 이미 저는 근데 사실 저는 투자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미리 반박자 빠르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왜냐하면 내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 이미 주가 올라가 있어요. 벌써. 늦죠. 예, 좀 늦는데 예. 그러니까 리스크는 있죠. 물론. 예.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투자는 좀 빠르게 해야 그만큼 수익도 얻는다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많은 투자자들은 일단은 5월까지 한번 지나놓고 보자 한번 보자는
그런 지금 상황이니까 좀 당분간 뭐 여기서 자동차주가 뭐 조선주처럼 간다는 건 아니고 네네.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진 상태에서 좀 등락을 당분간 거듭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굉장히 솔깃한 투자 의견을 얘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자동차 관련주 가운데서 부각되고 있는 종목은 뭔지 김나은 캐스터를 통해서 듣겠습니다. 전해주시죠.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 종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증권가에서는 이 반도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 중에서 고객사를 다양하게 확보하고 있는 기업에 주목하자라는 투자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차량용 반도체 부품주 관련한 종목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만도입니다. 만도가 어제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는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급등 마감했습니다. 반도체 수급 불균형 이슈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고객사들의 생산량 회복으로 매출이 증가하면서 실적 개선이 이뤄진 건데요. 특히 중국 신규 고객의 높은 성장으로 중국 법인 매출이 전년 대비 90% 증가하면서 실적에 기여했습니다. 그리고 사업 확장에 따라 고객을 다변화하고 있다는 점 긍정적인데요. 올 초 폭스바겐의 서스펜션, 즉 이 바퀴와 차체를 연결하는 장치 수주를 따냈고요. 북미와 유럽 지역에서는 전기차 벤처업체의 통합형 수주 브레이크 수주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핵심 부품의 수주를 이어가고 있긴 하지만 GM과 현대차 그룹 등의 고객사들이 2분기에는 각각 20만 대에서 최대 50만 대까지 생산 차질이 불가피한 만큼 실적에 어느 정도는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 이에 따라 증권가에서는 최근 목표 주가를 7만 7천 원, 7만 8천 원 단계적으로는 하향 조정했습니다만 여전히 주가 하락으로 인해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완화됐고 목표가와 괴리율이 높기 때문에 만도의 상승 랠리를 한번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이번에는 혁신화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는 호실적을 발표한 종목입니다. S&T 모티브입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드라이브 유닛 ETU와 친환경차 모터, 방산 이 세 개 품목이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GM 전기차에 납품하는 DU 부문이 감산 이슈와는 별개로 견조한 출하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모터 매출도 전동화 전략 추세에 따라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친환경 차량 매출 비중은 지난 2014년 2.4%에서 올 한 해 40.6%로 급증했습니다. 자, 이렇게 친환경 차량 매출 비중이 국내 중대형 부품사 중에서도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이 DU 또 모터 사업 경쟁이 심화되면서 장기적으로 성장성에 대한 우려는 다소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점을 체크하시면서 앞으로 주가 추이도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이 증권사에서는 최소 목표가 7만 원 중반대에서 8만 원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이번에는 어제 상한가에 마감한 SJM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견 자동차 부품사 SJM과 MH가 협력해서 자체 개발한 고발열 부품용 냉각유로 제로릭 튜브를 앞으로 국내 완성차 대기업과 BMW에 공급한다는 소식에 어제장 상한가에 진입을 했습니다. 이 제로릭 튜브를 사용하면 냉각수 유출 우려가 없다고 하는데요. 이 국내 완성차 대기업은 오는 2022년에 양산하는 차량에 제로릭 튜브를 첫 적용할 예정이고요. BMW는 2024년에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 제로릭 튜브가 성능 그리고 가격 경쟁력을 갖춰서 완성차의 원가 절감과 냉각 효율을 높이는 데 톡톡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그에 따른 SJM 앞으로 주가 상승세도 이어질 수 있을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차량용 부품주 만나보셨습니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 차량용 반도체 부족이 5월이 절정이다. 그렇다면 어둠이 깊으면 동이 튼다. 기회다. 그렇게 주식시장에서는 좀 해석을 하고 싶은데 6월부터 개선 가능하다라고 하면 5월 전략은 그러면 관심 있게 봐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냥 잃을 건 없는 자리라고 생각해요. 잃을 그러니까 건 없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이제 밸류에이션 하단부에 있거나 아니면 주가가 장기간 횡보하는 것들을 좋아하는데 왜냐하면 이제 그런 기업들을 투자했을 때는 당장은 정말 답답해요. 왜냐하면 특히 강세장일수록 그쵸. 안 갑니다. 안 가는데 옆 동네 친구들은 돈 많이 벌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소외감 느끼는데 근데 주식 투자는 뭐 많이도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냥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거든요. 남이 돈 벌고 말고 그거는 뭐 옆에 친구가 돈 번다고 내가 돈 버는 것도 아닌데 아 그게 돼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돈 버는 거 다 같이 이러면 괜찮은데 약간 나는 옆에 누가 예. 돈 벌고 전 못 벌면 그게 제일 힘들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갈아타서 그 또 고통을 겪고요.
그렇죠. 갈아타면 또 갈아타면 또 막상 그 종목은 가버리고 아마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저도 예전에 매매할 때 그런 경우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근데 결국엔 내가 평생 투자를 한다고 봤을 때 아니 지금 이번 사이클에 내가 안 맞아도 다음 사이클에 또 내가 원하는 장이 또 올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은데 너무 이제 불나방처럼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해봐야 그냥 사실 뭐 전 증권사 직원이지만 어쨌든 그냥 증권사 좋은 일밖에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어차피 여러분 계좌는 여러분의 돈이고 여러분만 수익을 내면 돼요. 그래서 항상 앞으로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할 거예요. 뭐 한두 번이 아니고 수백 번 또 내가 가진 건 안 가고 옆에 친구는 또 가고 이럴 수 있는데 그럴 때마다 갈아타는 건 사실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자동차 업종 얘기하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자동차가 지금 약간 그 상황이에요. 정말 밸류도 좋아요. 지금 현대차도 PER 밸류로 지금 10배 이하로까지 떨어졌고 기아차는 8배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가 오른 것 같은데도 애플카 이슈 이후로 이제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좀 가격이 싸진 것도 있는데 워낙 지금 역대급 돈을 벌고 2011년도 그 차화정 장세가 역대 최고였거든요, 이익이. 지금 올해 아마 그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전망치가. 그래서 그 정도로 좀 좋은 지금 이익 레벨을 보여주고 있는데도 단지 눈앞에 이제 이 반도체 수급 이슈 때문에 지금 이제 투자들이 좀 관망하고 좀 멀리 떨어지려고 하는 것 같은데 다만 어쨌든 지금 이게 계속해서 올해 하반기 내년까지 이어지면 뭐 주가 당연히 못 가겠죠. 그렇지만 저도 5월이나 6월 정도엔 피크 찍고 좀 하반기에 좀 완화되는 그림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공급이 부족한 건 영원하진 않아요. 어쨌든 누군가는 다 채워놓게 돼 있습니다. 그 부족한 부분은 결국 설비 투자 들어갈 거고 그렇게 되면 하반기에는 대부분이 저는 공급 정상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뭐 해운도 지금 사실은 운임지수가 올라갔던 게 공급 부족 때문인데 결국 그쪽도 늘어난다고 보거든요. 그럼 공급 이제 운임도 정상화 될 거고 운임이 정상화되면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도 이게 나쁜 게 아닌 게 왜냐하면 이제 수출을 할 때 배에 실어서 나르는데 그 비용도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하반기에는 좀 지금보다는 좋아지는 그림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상반기에 안 좋은 것들이 이미 다 우리가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다 노출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좀 걱정하실 필요는 저는 좀 없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과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감산을 했을 때 이제 제일 좀 두려워하는 게 지금 감산하는 거 아니냐. 그럼 이제 저번에 포드도 급락한 것처럼 근데 과거의 감산은 너무 재고가 많아가지고 감산을 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만들고 싶어도 못 만들어서 감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 자체가 일단 너무 좀 다르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지금 그 뭐 자동차 업체들이 예를 들면 포드, 현대차, 뭐 GM 각각이 모든 업체들이 지금 다 어렵잖아요. 근데 이게 나 혼자만 나쁘면 진짜 바보 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다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크게 리스크 자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업종 전체의 문제니까. 그렇게 본다면 이 업종 내에서 그래도 빠르게 뭔가 정상화할 수 있고 여전히 높은 가격에 판매를 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회사 특히 제네시스 갖고 있는 저희 현대차가 그래서 이 난국에 가장 큰 좀 어떻게 보면 나중에 좀 업황이 좋아질 때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자동차 업종 내 최선호주는 현대차로 정리를 하면 원래 될까요? 부품주는 그러니까 이런 거 이렇게 보시면 부품주는 아마 하반기엔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주가 퍼포먼스가. 근데 왜냐면 당분간은 완성차는 가격을 정가시켜버리면 되는데 부품사들은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생산량이 줄면 매출이 줄어버려요. 방법이 없어요. 그렇다고 뭐 이 부품 단가 올릴 수가 없거든요. 근데 현대차나 기아차 같은 완성차는 판매 가격을 그냥 올려버리면 돼요. 그러면 약간 매출이 부족한 거를 여기서 커버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완성차 위주로 하시되 그러나 연말까지 봤을 때는 또 부품주도 결국 다 가격을 맞춰줘요. 그렇기 때문에 부품 회사들은 좀 긴 호흡으로 보시고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베스트 증권의 염승환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부장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